여러분들 오랜만입니다. 심층 분석 오늘 김경수 지사 사건부터 여러분들 좀 지켜볼게요. 제가 2018년 2월에 영하 10도인데 우리가 그때 김경수 지사님 첫 구속될 때 우리 시민들과 함께 광화문 광장에서 사실 그때부터 제가 촛불 기획을 했어요. 그때부터 우리 시민들과 함께 같이 촛불을 들었던 기억이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김경수 지사 사건이 어떻게 됐냐, 뭐 추미애 장관이 이게 뭐 똥볼을 차지 않았냐,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확히 제가 팩트 체크를 하고 이 사건이 어떻게 검찰 수사로 넘어갔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다시 상기시켜 드릴게요. 아는 사실이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이제 민주당이 검찰이나 경찰에 이제 수사를 의뢰, 경찰에 처음에 수사를 의뢰하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2018년 동계올림픽 기억나세요? 2018년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자, 여러분들, 아이스 하키 팀, 그쵸? 아, 여자 하키 팀. 여자 하키 팀, 그 당시에 단일 팀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당시에 우리가 남북 단일 팀 얘기가 막 나올 때, 갑자기 이상하게 네이버에 댓글들이 달리는데, 왜 단일 팀을 하냐라고 하면서, 이상한, 똑같은 댓글들이 막 달리기 시작해요. 단일 팀에서 하키 팀. 하키팀에서 우리가 이번에 남북 단일팀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여기저기서 왜 우리나라의 그 선수들, 국가대표들이 열심히 훈련을 했는데, 단일팀을 만들어서 왜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기회를 박탈하냐라고 하면서 이상한 댓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이건 누구의 책임을 묻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거기서 막 하면서, 그래서 이제 네티즌들이나, 우리나, 이상한 매크로가 달렸다. 여기저기서 댓글 작업이 들어온 것 같다. 라고 하면서, 현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상하게 댓글 작업들이 들어왔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의 그 당시에 추미애 대표인데, 이게, 여기저기서 보니까,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이거는 분명히 누군가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고 있다라고 해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수사를 의뢰를 했더니 경찰에서 이제 수사를 시작한 거예요. 수사를 시작했더니 여기저기서 이제 범인이 3명이 잡혀요. 범인이 3명이 잡히는데 그중에 한 명이 바로 김동원이었던 거예요. 그쵸? 김동원이었던 거예요. 한 명이. 그래서 김동원이를 잡아놓고 보니까 경찰이 김동원이를 잡아놓고는 거기서 이제 드루킹을 잡은 거예요. 그래갖고 드루킹 핸드폰을 뺏어갖고 그 핸드폰을 분석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경공모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경제 뭐 공지나 뭐인 뭐 그래갖고 그 글을 보다 보니까 김경수 지사와 나눴던 대화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원래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조직적으로 매크로 작업을 하면서 현 정부를 비판했던 그런 댓글들을 수사를 하려다가 김동원이라는 드루킹 핸드폰에서 김경수 지사와 나눴던 대화가 나오면서 이 사건이 갑자기 대선으로 번진 사건이에요. 그쵸? 그래갖고 여러분들 이 사건이 이제 수사의 방향이 바뀌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 당시에 새누리당에서는 특검을 요구를 했죠. 그때 김경수 지사가 오히려 특검 받자. 그 당시에 김경수 지사는 국회의원이었어요. 그쵸? 그 당시에 김경수 지사는 국회의원이었다고요. 받아라. 상관없다. 떳떳하니까. 근데 그 당시에 저도 홍영표를 비판은 했지만 여러분들 전국 상황을 보셔야 돼요. 그때 완전 여소야대였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가장 힘이 있을 때인데 김성태가 드러눕고 특검을 안 받으면 그 아무것도 국회에서 할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갖고 홍영표가 김경수에게 의사를 물어보고 나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특검에 합의를 해준 사건이에요. 물론 결론적으로는 특검 뭐 받을 필요도 없고 저것들 떼쓴다고 근데 그 당시에는 국회가 문재인 정부가 새로 나오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국회가 완전 마비가 돼 버렸거든요. 원내대표라는 새끼는 저기 나가갖고 국회 앞에서 단식을 하고 앉아 있고, 그렇죠? 김경수 지사는 괜찮다, 떳떳하다, 받아라라고 하면서 김경수 지사가
그 특검을 받아 수용을 하자라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홍영표와 김경수 지사 그리고 추미애 대표 해갖고 그냥 특검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수사 방향이 이제 잘못되면서 허위범 특검이라는 게 나오면서 이상한 이 사건을 몰아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게 사실 이 사건의 전반적인 발단이에요. 발단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이 사건이 유죄냐 무죄냐를 따지는 게 저는 되게 웃겼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범행을 저지를 때는요, 그 범행을 왜 저질렀냐라는 그 동기가 중요해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 그 당시만 해도 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어대문이 판치고 있었어요. 기억 다 나시죠? 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도 선풀운동을 부탁하고 여기저기서 문재인 캠프에서 말 조심하라고 난리가 났던 시기에요. 말 한마디만 잘못해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 문용식이라고 아프리카 TV를 만들었던 창업자 그리고 민주당의 디지털 컨텐츠 부장을 했던 사람이 말 실수해갖고 날아가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정말 캠프에서 나가라고 하는 시기인데 그 당시에 김경수 지사가 뭐가 아쉽다고 김동원이라는 자와 손을 잡고 댓글 작업을 해갖고 대선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조금만 그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은요, 김경수 지사가 댓글 공작을 할 이유도 없었고 댓글 작업을 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건 정말 그 당시에 대선 분위기를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 그러면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판에 대해서 너무 웃긴 게 이 재판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신경 쓰고 지켜봤던 사람들은요, 김경수 지사가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절대, 그게 바로 2심의 차문호 판사였어요. 차문호. 삼성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관대한 차문호가 김경수 지사의 증거들을 모두 누락시켰던 거예요. 응? 그러니까 제가 이 사건은 정말 그 보란듯이 문재인 정부의, 이건 사법부 쿠데타예요. 왜 저는 이번에 이동원 대법관이 누가 봐도 박근혜 때 임명한 그런 대법관이지만 왜 저는 이건 사법 쿠데타라고 얘기하냐면 결국은 대한민국 기득권 중에 검찰 그리고 사법부가 존재를 하죠. 이들이 문재인 정부의 전통성을 흔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니들 댓글 작업하지 않았냐. 그래서 니들 이 정부는 정통성이 없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김기현 원내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국정원 댓글 작업과 지금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응? 저는 이 사건을요, 김동원이라는 정치 브로커가 자기의 조직을 이용해서 김경수에게 접근한 다음에 김경수에게 자기의 조직을 세를 과시했는데 김경수 지사라는 사람은 굉장히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는 스타일인데 이만큼 우리가 당신들에게 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힘을 가졌으니까 우리의 요구를 들어달라 라고 했다가 김동원이라는 정치 브로커가 결국은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면서 시작했던 거죠. 이게 진실이라고 봐요. 대선이 끝났는데도 자기들이 요구하는 오사카 총영사 뭐 이런 것들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김경수에게 앙심을 품고 자기네 단톡방에서 돈을 받았다고 하자. 이런 모든 재판은요, 그런 이 재판의 가장 의심스러운 게 뭐냐, 김동원이의 자백에 의해서 이 사건은 진행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백이 오락가락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태까지 재판부가 늘 우리가 들었던 것은 증언자의 어떤 그 일관성이 없다, 증언이. 그러면 당연히 그 증언은 사실상 재판부에서 배제를 하거나 그 증언 김동원이의 자백은 신빙성이 없으니까 다른 증거를 제출해라 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재판부죠. 그쵸? 근데 재판부는 그 어떤 김경수 지사의 무죄를 증명할 만한 어떤 증거들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않고 무조건 김동원의 증언 중에서 신빙성이 오락가락하는 건 빼고 자기네들이 믿을 만한 것들만 증언으로 해갖고 결국은 판결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억울한 또
우리 민주지영의 보란 듯이 이건 문재인 정부를 검찰이 윤석열이가 한번 받았죠. 검찰 쿠데타가 일어났다 그러면요. 저는 이번 판결은 사법 쿠데타라고 생각해요. 문재인 정부에서 사법부에 양승태의 국정농단 세력들, 그렇죠? 사법농단 세력들을 문재인 정부에서 단죄를 하니까 완벽한 단죄도 못했죠. 그런 사법 쿠데타의 일환으로 문재인 정부 그리고 노무현 문재인의 상징성 있는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냈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저는 반드시 내년 대선을 우리가 이겨서 180석의 힘으로 지금의 어떤 개헌을 통해서 이런 판사만이 대한민국에서 판결을 할 수 있다는 헌법 조항을 반드시 고쳐서 우리도 대법원의 어떤 뭐죠? 국민 배심원제를 반드시 헌법에 도입을 해서 판사가 신이 될 수는 없잖아요. 미국은 여러분들 왜 저렇게 판결에 대해서 그나마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갖냐? 어떻게 여러분들 판사라는 사람이 노동을 해봤습니까? 자영업을 해봤습니까? 어떤 그 세일즈를 해봤습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범죄를 판사가, 전지전능하신 판사가 검찰이 써낸 공소장만 보고 그거를 판결하니까 잘못된 판결이 나오는 거거든요. 반드시 여러분들 내년 대선에서 우리가 꼭 이겨갖고 우리가 4년 중임제의 개헌도 중요하지만 이런 잘못된 우리나라의 판사들이 전지전능하신 신으로 우리가 대우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고쳐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판결은 판사만이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 배심원제를 우리가 지금 뭐 가끔 국민제 참여 재판을 신청하더라도 그건 재판관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거거든요. 강제성이 없는 거예요. 하여튼 이 계기로 조국 장관님의 희생으로 검찰 개혁의 불쏘시개가 됐듯이 우리가 마음은 아프고 너무 찢어지게 진짜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있지만 김경수 지사의 어떤 이번 판결로 인해서 왜 대한민국 사법부가 개혁이 되어야만 되는지 저는 불쏘시개의 역할을 우리 김경수 지사님이 또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어요, 여러분들. 요 정도 오늘 논평은 김경수 지사님 얘기하고 그러나 대한민국 법정에서 김경수는 유죄를 받았지만 대한민국의 역사적으로 재판이 국민들 앞에서는 김경수는 무죄다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